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좀 평소보다 작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밖에 부모님이 계셔서 좀 조용히 오늘은 토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제가 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들면 이상한 거겠죠? 2P의 뮤직비디오 하이웨이가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되었죠? 피처링은 픽스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이 곡은 알겠지만 2P의 그 정규앨범 Southside Ambassador, 예,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미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곡이고 저도 이미 뭐 자주 들었던 곡이라서 그렇게 뭐 이질감은 없습니다. 가사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Fast Life, Fast Lane 이런 얘기들은 특히 힙합에서 얘기를 하죠. 성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Fast Lane, 추월한다.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성공을 한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성공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플렉스에 대해서 또 예찬하는 진짜 그런 전형적인 또 요즘 힙합 곡이죠. 이 곡도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괜찮게 들었던 곡이었는데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P와 픽스드가 함께한 하이웨이, 고속도로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방금 차 뭐지? 벤츠 SLS인가? SLS로 추정이 돼요. 픽스드도 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영구랑은 또 다른 좀 느낌이 있어요. 픽스드가 치는 훅은 굉장히 좀 러하고 터프한 느낌이 많이 나죠. 저는 가끔 2P의 랩을 들으면 한국도 30도가 넘는 아주 불타는 여름이거든요. 한여름의 태양 같아. 랩이 굉장히 화끈하고 뜨겁고 강렬합니다. 통쾌함도 느껴지고 강렬함도 느껴져서 좀 쾌감이 있어요. 저 타이타늄 티셔츠도 갖고 싶다. 옆에 영웜이죠? 영웜 보였던 것 같은데? 맞네. 다이아몬드도 있고. 픽스드가 나오니까 생각이 난 건데 곧 이제 SMTM TH가 시즌2가 방영될 예정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2P는 굉장히 좀 어떤 래퍼로서의 정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정석적인 모습이 그냥 뭐 좀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SLS 맞는 것 같다. 맞아,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라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 하이웨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방콕 수완나폰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시원하게 가는 그 도로가 저는 되게 멋있거든요. 도로를 달릴 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 이것도 약간 프리파이어 게임의 OST 같은 그런 격인가 보다. 2P Southside 하이웨이 피처링 픽스드 비디오를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2P의 어떤 랩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라 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어요. 특히 이 트랙은 가사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보면 좀 재밌는 트랙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Fast Lane, 추월차선으로 가려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추월차선으로 가야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위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좀 이 트랙은 우리들에게도 뭔가 야망을 가지라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가사들을 예전에 잘 썼던 래퍼가 한국에도 일리네어 레코드의 도끼 더 콰이엇이 있었거든요. 그 가사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야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동기부여를 봤는데 이 트랙도 굉장히 저는 동기부여가 되네요. 어서 빨리 가서 편집하러 가야겠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고큰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